안녕하십니까. 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물방울성형외과 이영대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TL성형외과 임중혁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입니다. 친해서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가슴 성형한 선생님들끼리 모였으니까 가슴 얘기 좀 나눠보려고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렇죠? 병원에서 못 듣는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닐까요?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몰라요. 네. 시작. 네, 떨립니다. 떨립니다. 떨면 안 떠는데요. 조금 떨립니다. 네. 그건 던지는 건데요. 집는 게 아니고.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하나 빼세요. 네. 아니, 봐주죠, 뭐. 네, 16개. 아마 해보시면 그런 말 안 하실 거예요. 떨고 있습니다. 어이구, 엄청 떠시네. 긴장되시죠? 어떡하냐. 큰 거 찍으세요, 야. 큰 거. 큰 게 잘 안 보여. 어우, 잘하십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사실, 쇠젓가락으로 짚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. 제 집에서 돈가스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젓가락을 잘못하는 열 한 개네. 아 예. 그냥 돈가스를 먹고 자랐을까?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. 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앞에 분들이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. 스스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은 난생 처음 봅니다. 엄청 어려운데요? 한 번에 두 개 잡아보려는데 잘 안 잡히네. 두 개 잡았다. 잡는 게 아니라 드신 건데 그거. 아니 아까 어떤 사람은 쏟더라고요 저기다가. 아 이거. 뺐죠. 그래서 뺐는데 엄청 어려워요. 이렇게 하시려고 빼지 말자고 그랬구나. 아까. 엄청 어려워요 이거. 생각보다.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? 12, 14개 동타 되겠습니다. 16개. 16개. 한 개 빼겠습니다. 한 개 빼겠습니다. 여유 있겠습니다. 여유. 아까 뺐지 지금 와서 빼자. 근데 정식 젓가락질이 아닌데도 이상한 젓가락질 방법으로 대단하십니다. 젓가락질이랑 수술이랑 상관이 없습니다. 보형물은 제 친구죠. 잘 압니다. 보형물이 세상 나온 지 이제 한 5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계속 많이 바뀌어왔으니까 지금 아는 게 또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겠죠. 이제 뭐 관심 갖고 많이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 만나는 우리들의 친구죠. 매일 수술할 때 매일 사용하고 그렇지만 연구를 할수록 더 어려운 것도 또 보형물이고요. 그렇지만 많이 접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환자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변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좋은, 부작용이 덜한 그리고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형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50년 정도 가슴 확대 수술이 역사가 되는데 이상적인 보형물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거에 근접해가고 있다. 모든 걸 만족시키는 완벽한 보형물은 아직은 없지만 지금 6세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세대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이상적인 보형물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하면서 자꾸 10년 간격으로 더 좋은 보형물이 나와서 최근에는 매우 진짜와 유사해지는 쪽으로 점점 더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전면 금지가 되고 한때 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썼었는데 식염수 보형물의 안전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지만 촉감이 워낙에 좀 물풍선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보형물들은 그런 촉감 문제를 많이 해결한 보형물이 많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식염 보형물을 썼던 환자분들이 새롭게 촉감 좋은 보형물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식염수 보형물 아니더라도 예전에 나왔던 보형물들이 현재 최근에 나온 보형물들이 조금 더 촉감이 좋으니까 조금 더 그쪽으로 가는 거. 요즘 나온 촉감 좋은 제품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촉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촉감의 보형물은 없었다라고 그냥 자포자기를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만족하고 사셨던 분들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10년, 20년 전에 환자분보다는 지금 환자분들이
훨씬 더 좋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신 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가끔 성형외과 의사로서 조금 고민될 때가 있어요.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그 촉감이나 사이즈 때문에 교환을 하는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식염수 보형물은 교체를 하라고 오래되기도 했고 교체를 하라고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보형물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단순하게 그 촉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한 번 더 고려해보라고 좀 권하기도 합니다.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. 왜냐하면 그 환자분들이 요새는 촉감에 대해서 예전 환자분들이 느끼시던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도 꽤 크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그냥 라운드 텍스처 보형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촉감이 좋아진다면 그거를 위해서 바꾸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뭐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수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리스크라는 걸 조금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사이즈 교환이나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교환을 하는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는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면도 있다. 그래서 이제 수술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가끔 하기도 합니다. 수술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일단은 뭐 크기에 대한 것도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사이즈 자체가 예전보다는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 가장 촉감이 좋고 뛰어난 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기의 가슴이 크셨던 분과 다른 거 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긴 하지만 아직 완벽한 수술을 안 받은 자연산 가슴의 가슴과 똑같은 가슴은 아직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감안을 해달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나라 환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좀 섬세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옛날에부터 사용하던 이제 보형물을 환자들이 느끼시는 경우가 부드러운 보형물, 말랑말랑한 보형물이 진짜와 정말 촉감도 좋다라고 느끼셨었던 경우가 꽤 있었던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환자분들이 조금 생각이 디테일해지면서 조금 더 진짜와 유사한, 즉 조금 더 엘라스틱한 최근에 나온 M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엘라스틱한 그런 촉감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새로운 과학기술 접목시킨 보형물이 나옴으로 6세대 보형물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후바 조절들이 또 6세대 보형물을 만들면서 M사로 대표되는 그런 6세대 보형물이 주류가 된 것 같습니다. 뭐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촉감에 강점을 갖는 이런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주로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